박근혜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다가 전 세계에서 나를 보게 된 거야. 자, 남북과 세계 통일을 위해 온 백마타원 허경영은 왜 뭐죠? 하승부지 무부지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강의한 거예요. 나는 성이 있어 없어? 원래 성이 있어 없어요?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맞아 안 맞아? 무부지자 맞죠? 그 사람 성은 공전멸병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천신이 하강했는가 했다고 하는가 맞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하승부지죠? 그리고 무부지자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에너지가 근원적으로 달라 안 달라? 이런 사람은 지구가 태어난 이래 처음이야. 처음.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은 지구는 천년 왕국이 온 이후에 지구는 다른 세계가 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빨리 수학을 해서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은 언제 옵니까? 해인시대 오죠? 네. 왜 해인시대에 올까? 왜 박근혜 일이 터질까? 박근혜 일이 안 터졌으면 내 유튜브를 안 본 사람이 대다수가 돼요. 알겠죠? 박근혜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다가 전 세계에서 나를 보게 된 거야. 알겠죠?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에 있으면 유튜브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 내를 보고 관심 가질 사람이 미국이나 있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구수는 물질의 수야. 이 구수는 1, 2, 3, 4, 5, 6, 7, 8, 9. 이게 물질의 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성수죠? 이거는 신의 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의 수야, 하도의. 하도에 들어가는 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성. 5와 10은 하도의 중간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중간에 5와 10이 들어가고 낙서에는 10이 있어 없어? 10이 있어 없어요? 낙서에는 10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할 때 요 도자와 이걸 합쳐서 도서관 그러는 거야. 하도와 낙서를 합친 걸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하도와 낙서가 모든 이 세상의 지혜의 중심에 있어. 그러니까 요걸 그런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와 10은 10은 중심인데 여기 보세요. 박근혜가 박근혜를 탄핵을 거부한 사람이 퇴장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퇴장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몇 명? 한 명. 한 명 퇴장했죠? 네. 그 다음에 몇 명이 찬성했지? 234명이 찬성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찬성했죠? 네. 박근혜 내보내면 안 된다. 56명이 반대했어. 맞아 안 맞아요? 반대해서 안 했어요. 7명이 기권해서 8일날 발의를 해. 9일날 탄핵이 결정돼.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하도의 수야 이게 낙서의 수야. 낙서는 구라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희생이 돼야 내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구수가 딱 떨어져야만 내가 나오는 거야. 완성된 자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0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퇴장하고 234명이 찬성하고 56명이 반대하고 7명이 기권하고 8일날 발의해서 탄핵이 9일날 결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해인 시대는 특수한 시대라 이 말이야. 이런 게 하나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들어맞춰져 있어요. 고래야 10이라는 완성수 하도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10이라는 완성수는 12 호경여의가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시대는 반드시 해인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해인 시대는 요런 시대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 시대가 인터넷 전에 와버렸으면 호경영 볼 수 있나 없나?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1, 2, 3, 4, 5, 6, 7, 8, 9 이 낙서의 숫자가 이 기운이 해인 시대가 아닐 때 왔으면은 호경영을 뒤집거려 볼 수 있나 없나? 테레비밖에 없는데 테레비도 없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내 손에 보면 여기 상처 있어 없어? 여기 보면 상처 있었던 자국이 있어 없어?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꼭 밤에 자다가 손에 피가 나버려. 그래 여기가 피가 어마어마하게 밤에 자는데 흘렸어. 그러니까 내 이불이 벌겋게 돼 있어. 그럼 왜 이리 피가 분수처럼 나올까? 내 손에서 양쪽에서 그래 교대로 여기 나올 때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올 때는 여기 나와. 내 다리도 두 군데서 피가 나요.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게 가짜인지 에너지가 나오는 게 가짜입니까? 나는 종교를 안 할 뿐이지 나는 누구라는 게 세상 사람이 다 눈치채고 있어.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때는 우리 여기 왔던 고문이 가서 안 가서? 가시죠? 그리고 하늘궁이 그분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손이 터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손이 터졌길래 김고문 집을 갔지. 갔더니 그 시간에 돌아갔어. 터지고 나서 전화를 했지. 했더니 다음 강의에 오겠대요. 강의에 오신데 건강해. 전화를 통화를 했어. 그런데 이게 터졌으니까 돌아가실 것 맞아 안 맞아? 그 내가 집으로 갔더니 앰뷸런스가 와 있어. 이미 화장실 앞에서 돌아가셔 있어. 문 앞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요. 심장은 정지되고 몸은 굳어 있어. 알겠죠? 네. 119 애들이 와가지고 인공호흡 안 돼. 그래 반드시 눕혀놨고 가족들 전화번호를 몰라. 모르잖아. 가족들 전화를 모르니까 경찰이 지금 떠들면 안 됩니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아들 전화번호.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알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며칠 전에 내 인터뷰 해서 안 했어요? 네. 여섯 가지 이야기 해서 안 했어요?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네. 뭐 북한의 무슨 지도자가 언제 죽는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여섯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51%를 붙는다. 그죠? 개헌 박근혜가 뭘 통과해서 국회 야당으로 있을 때 국회 선진화법 그거는 국회의원 절반이면 되는 걸 3분지 2가 돼야 된다. 응? 아 이걸 꺼. 꺼놔. 꺼. 뇌를 집중해야지 저거 지금 볼 때가 아니야. 3분지 2가 돼야만 선진화법은 법을 통과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하나도 통과된 게 있나? 없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걸 이용해서 뭐가 일어나요? 234명이라면 이명박 개가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 거예요. 56은 친박 개야. 알겠죠? 친이 개가 박근혜를 떨어뜨린 거지. 지금 민주당 정권이 떨어뜨린 게 아니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명박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다가 두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어부지리로 제3자가 대통령이 되어있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용해서 적이 둘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형제 한 집안 싸움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걸 나는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야. 5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봐서 안 봤어요? 봤어요. 이근희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근희가 5일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5일 만에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죽는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거야.
경쟁.